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기초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 탄수화물을 줄이면 원래 살이 빠지는 거다라고 단순하게만 알고 계신데요.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원리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신체의 활동을 위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음식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및 기타, 비타민,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열량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러한 열량 영양소를 섭취하면 우리는 열량 또는 칼로리, 즉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기타, 비타민과 무기질을 미량 영양소라고 하고 몸속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사용되죠. 우리 몸은 두 가지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아,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은 주로 몸속 구성요소를 만드는 데 사용해요. 우리가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주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가진 부분들이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양에 비례하여 지방을 부에너지원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이 연소되는 것처럼 활동량이 많을수록 지방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적게 먹어서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지방 소모를 위해 더 많이 활동하라고 한 거죠.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아주 맞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앞선 방법이 적용되지 못했어요.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찐다거나, 조금만 굶거나 운동해도 식욕이 폭발한다거나, 만성 고혈압과 당뇨로 무기력증에 빠져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신체가 기존의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살을 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아주 적합해요. 우리 몸을 체지방을 연소하는 몸으로 바꿔주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이후에는 뇌에 공급해야 할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게 돼요. 뇌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즉각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고민하게 돼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이죠. 우리 몸은 예전에는 신체 활동을 위해서만 조금씩 부 에너지원으로 쓰던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돼요. 뇌와 척수 및 기타 중요한 장기들에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함으로써 이들을 에너지 부족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반대로 탄수화물, 즉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 에너지원이 아니라 부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게 되고, 근력 운동이나 대사활동 등 국소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을 우리는 케토시스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영양적 케톤 상태라고도 하죠. 지방 에너지원인 케톤을 주된 영양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케토시스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기 시작하고 뱃살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죠. 지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1번, 기존에 우리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왔어요. 2번,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으로 충분히 지방을 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해요. 3번, 탄수화물을 낮추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뇌와 중요한 장기들을 에너지 부족으로부터 보호해요. 4번,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케토시스 또는 영양적 케톤 상태라고 불러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주로 쓰던 몸을 지방을 쓰도록 만들어주는 다이어트인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지향하는 케토시스 상태, 영양적 케톤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